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입니다. 1981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내년 상반기 양력 1월부터 8월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운은 아니고 제너럴 리딩에 해당이 되지만 혹시 들어보다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살짝 뒤로 가기를 눌러주십시오. 심각하게 듣기보다는 재미삼아서 오락의 특성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적인 사회적인 흐름만 1981년생 분들께 어떤 흐름이 다가오는지 열어볼게요. 자, 상반기의 운입니다. 사회적인 흐름에서 보았을 때는 연초에는 다소 기다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대답을 들어야 하는 일들, 송사라던가 금전에 관련된 일들이 빨리 흘러가기보다는 지연되고 지체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2월달에는 잠시 개인적인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본인이 앞장서야 될 일이 2월달에는 많아질 수가 있고요. 상반기 중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 가장 내가 조심해야 되는 달로서는 양력 3월달이 힘에 부치는 달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는 금전적으로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시기로 확인이 되고요. 절약하셔야 되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양보를 해야 하고 또 뺏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양력 4월달부터는 조금씩 다시 내가 본격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5월달부터 다시 운의 상승이 시작이 되고요. 5, 6, 7, 8월달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8월달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3월달만 다소 좀 고비고 나머지 달에서는 사회적인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면적인 성장도 6월달에 예상이 되어 있고요. 예비가 되어 있고 개인적인 소소한 기쁨들은 휴가철인 7월달에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의 흐름과 금전의 흐름, 직장생활에서의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과 사업, 직장생활에서의 대체적인 공통적인 흐름에 대해서 펼쳐보았는데요. 다른 띠들에 비해서 우리 81년생 분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상당히 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초부터 힘을 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아까 앞서서 3월달에는 절제해야 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금전과 사업의 흐름에서도 3월달 크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일종의 횡재수와 같은 큰 제안이나 기회를 얻는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내가 있는 조직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 흐름도 보입니다.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3월달에 이런 사건을 겪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시기보다는 또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자꾸 혼자서 있으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을 이겨내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가족 과 함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헌신적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떨어질 수 있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했을 때 그만큼 따라오는 사람들은 적어요. 내 생각만큼 따라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상반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달이 바로 5월달입니다. 5월달과 6월달 연달아서 사업과 금전의 흐름에서 다소 부침이 예상이 되고 7, 8월달 이 상반기 끝으로 가시면서 성과가 있습니다. 8월달이 되면은 잠깐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와 대립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흐름이 보입니다. 직장 상사와 크게 부딪힐 수도 있고요. 혼자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프리랜서의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일들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원래 궤도로 돌려놓기가 벅찰 수 있습니다. 특히 5월달에 이 상황이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면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을까? 이 근원을 가지고 문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하시게 된다면 6월달부터 다시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모든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뛰어드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셔야 되시고 너무 지나친 헌신이 되지 않도록 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상반기의 조언이에요. 특히나 81년생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직관력, 촉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확실해진 다음에 주변에 알리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8월 달에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3월 달에 큰 영광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4월 달에 크진 않지만 소소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안이나 본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흐름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 동안의 흐름을 봤고 이제 공통적인 건강의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펼쳐보일 건강운의 흐름은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의 공통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겁니다. 연초에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배신을 당한다거나 오랫동안 인연을 지어온 사람들과 단절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2월, 3월, 4월 이렇게 상반기를 쭉 가봤을 때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결속에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쏟게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1월달 뿐만이 아니라 2월달까지도 그 흐름이 보이고요.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이 너무 거창했구나 또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 타이밍이 여물지 않았구나 이것을 3월 달에 많이 각인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게 컸다거나 또 이제 내가 애정을 쏟고 있었던 대상이 나만큼 나의 절반만큼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실망스러운 부분이 연초에 벌어질 수가 있고 4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운적으로 정신건강과 몸의 건강이 돌아오는 흐름인데 5월, 6월, 7월, 8월 달의 흐름을 봤을 때는 5월 달부터 작지만 요가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헬스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물리치료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뭔가 조금씩 조금씩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인간관계 다이어트 또 활동 자체를 조금 자제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7, 8월 달부터는 활동을 조금 더 조금씩 용기를 내고 과감한 용기도 버리게 되고 안 해봤던 시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특히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7, 8월 달에 환경을 확 바꿔본다거나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 기관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큰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연초에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반기에 이 여름의 기운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좀 더 과감해지고 좀 더 일을 벌리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조언도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모든 것을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안정적인 상황을 더 꿈꾸시기 때문에 너무 과감한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해기 때문에 솔선수범 하시려고 하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본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건강 계획을 짜시되 여러분들의 운동, 또 몸에 대한 치료, 또 마인드에 대한 힐링 이런 것들은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에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